누구야? 누가 지구를 아프게 한 거야? 만약에 머리 위로 내가 오늘 지구를 아프게 한 탄소 배출량이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? 팬데믹 이후 움츠러들었던 경제활동이 다시금 가속화되면서 탄소 배출량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코로나 조금 풀렸다고 우리 또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닐까요? 사실 온실가스 배출을 아예 막기는 어렵겠죠.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이만큼이다. 그럼 이만큼을 다시 흡수해서 결국은 제로를 만드는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류 전체가 초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많은 기업들도 이 넷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흡수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. 알아야 줄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맹그렇습니다. 바로 맹그로브.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이 맹그로브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의 목표에 맞춰서 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측정하고 탄소 배출량이 목표 기준에 넘기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서 탄소 배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거 왜 맹그로브예요? 맹그로브가 뭐지? 나무 이름인데 다른 나무보다 이산화탄소 3배나 더 많이 흡수한대요. 와... 맹글맹글. 하나 시스템의 맹그로브도 온실가스를 모니터링하고 또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맹그로브, 너도 우리랑 같은 마음 아니겠니? 탄소 배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는 기본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사업장별로 또 제품별로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하니 아리백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경영 목표를 향해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. 이뿐만이 아닙니다. AI를 활용해서 온실 배출가스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적절한 매수나 매도 시점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어쩜 이렇게 똑부러질까요? 맹글맹글. 자, 맹그로브 하나만 있으면 지금 여기 이 많은 빌딩들이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딱 보이고 기업은 또 정확한 데이터로 다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? 지구를 위해 더 나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똑똑한 비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맹그로브. 맹그로브만 있으면 수많은 빌딩과 공장들의 탄소 배출 관리는 걱정 없겠네요. 맹그로브 앞으로도 잘 부탁해.